해보도록 하자. 독서수에 대한 시계값 구하기 어저께 하던 거 4-2번 한번 보도록 하자. 아, 4-2 X가 칸은 별로 안 남았네. 두 칸으로 안 하고 한 칸으로 할게요. X는 1 마이너스 루트 3i 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일때 x의 4승 더하기 x의 3승 더하기 빼기 더하기 1 이렇게 됐어. 이의 값으로 구하래. x가 적을 때 죄를 구하려. 일단은 우리는 이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곱해주면 되죠? 그죠? 요거죠? 1 더하기 루트 3 i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줄 거야. 그러면 얘는 1의 제곱 마이너스 3, 루트 3 곱하기 3은 3이죠. 그 다음에 i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쟤는 플러스니까 좀 복잡하네요. 어차피 똑같죠? 1 더하기 3i의 제곱은 있겠죠? 얘는 3i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얘 엇갈려서 얘. 루트 3i가 생기죠? 그죠? 더하기 2 루트 3i가 될 거예요. 맞죠? 우리 초등 이거 몰라? 이거 봐라. 요거는 1 곱하기 1을 한거쓴 거고 요거는 루트 3i 곱하기 루트 3i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가 남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루트 3i고 얘 루트 3i. 루트 3i가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2 루트 3i예요. 2가 앞에 붙겠죠. 그죠? 이제 됐죠? 그러면 칸이 없으니까 얘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초딩도 아는 거예요. 얘 뭐예요?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플러스 3 돼서 얘는 분모는 4가 되겠죠. 그죠?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그죠?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3i.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으니까, 이 전체를, 2로 나눠줘도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가 되겠죠. 맞아요? 초등학생도 아는 거죠, 이거? 알아요? 몇번한걸 뿐이야. 자,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쓰면 x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예요. 그러면 양변에 어떻게 할 거예요? 2를 곱해줘. 2를 곱해주면 2x가 되겠지? 여긴 2를 곱해주면 이거 약분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만 남겠죠? 그죠? 맞아요? 이 우변에 허수 부분만 남겨서 제곱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어저께도 그렇게 했잖아. 그죠? 얘를 넘겨줘야 되겠지, 일로? 그지? 자, 그러면 걔는 2x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는 루트 3i가 될 거예요. 양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양변을 제곱을 해줄 거예요. 제곱을 해줄 거예요. 똑같이 해주면 괜찮아요. 양변을 제곱하면 이제 할수 있어요. 그죠? 2x 더하기 1 곱하기 2x 더하기 1이야. 맨 처음엔 뭐가 되겠어? 4x 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2x 더하기 2x니까 4x가 되겠지?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되겠지? 맞아? 할수 있어? 자, 얘는 3이 되고 3i의 제곱인데 그지? i의 제곱은 뭐라고? 마이너스 1. 그죠?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4x의 제곱 더하기 4x 1로 넘어오면 4가 되죠. 그죠? 는0 되죠? 때가 별로 없어. 이 양변을 4로 나누면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되나요? 양변을 4로 나눠. 이거 4로 나누면 이게 되지, 그지? 0 나누기 4 하면 0이잖아요. 이거를 구했어요. 우리 여기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나요? 그지? 저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요거를 1만 절로 가볼까요? x제곱 더하기 x가 뭐예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럼 얘를 변형해 볼까요? 얘 x제곱으로 하면 x제곱 더하기 x가 되나요? x, 이거 x제곱이에요? 그죠? 이거 맞아요? 이게? 맞죠? x제곱 더하기 x가 마이너스 1이라면서. 그죠? 그러면 얘 마이너스 2. 다시 쓸게요. 요거 그대로 쓸 거예요, 요거. x제곱 더하기 x. 그죠? 요 그대로 썼어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지? 이걸 구하는 거야. 우리 얘가 뭐라고 그랬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걸 구하면 되겠지, 그지? 이거 비슷한데 선생님? 마이너스를 뽑아요, 이렇게. x 제곱 더하기 x, 그죠?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가 뭐라고 그랬어, 얘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겠어? 1 더하기 1이 되겠죠? 얘가 1을 나오죠, 그죠? 1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죠? 1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0이 되겠죠? 0이 돼요. 내가 이걸 왜 썼지? 저거는 아니에요. 0 없어요. 그냥 얘만 구하는 거였어요. 그죠? 얘가 뭐가 나와요? 2가 되겠죠? 그지? 얘가 2가 되겠죠? 맞죠? 2가 돼요. 얘 분모 분자에다가 x에다가 그지? 켤레 복수수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그죠? 허수 부분만 남겨놓고 양변을 제곱하면 i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만들어내고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푸는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복수수 구하기. 저거 계속 가보자. 등식 이 등식이래요. 2-i예요. 2-i. 그 다음에 z의 바. 켤레 복수수인가 보죠? 더하기 iz 더하기 i의 z. 그게 4 더하기 2i래요. 4 더하기 2의 i래요. 얘를 만족하는 복수수 z를 구하라. 복수수 z가 뭐니? 그지? 이것을 만족하는 복수수 z를 구하래요. 세트 반은 켤레 복수수라고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복수수 Z를 우리는
얘라고 놓고 풀어봅시다. A 더하기 BI라고. 문제 안 주어졌어? 그지? 그리고 A는 이 우리가 만든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A, B는 실수라고 정합시다. 이건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건 쓰는 거예요. A, B가 실수라. 그러면 Z 반은 어떻게 되나요? A-BI가 되겠죠. 당연히 그지? 자동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다가 일단 얘를 대입을 해 봅시다. 얘를 대신. 그냥 대신 넣어 봅시다. 2-i에다가 얘 z바 대신 a-bi를 넣고요. 더하기 i에다가 z 대신 a 더하기 bi를 넣을게요. a 더하기 bi를 넣었어요. 그게 뭐래요? 4 더하기 2i라고 우리는 했어요. 전개 좀 해줘야 되겠지요? 그죠? 전개를 해줄게요. 이렇게 전개하면 2a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bi 그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i 우리 i를 위주로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i 제곱 bi 제곱 그죠? 얘 이렇게 하면 더하기 ai 얘는 bi 제곱 그죠? 이렇게 하면 bi 제곱이 될 거예요. 맞죠? bi 제곱 걔가 4 더하기 2i 자 우리 i가 하나도 없는 새끼는 얘밖에 없네요. 그리고 얘는 i가 없어지잖아요. 얘랑 얘는. 맞아요? i제곱은 뭐라고? 마이너스 1. 그지? 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지. 그지? 그러니까 2a-2b라고 써도 돼. 얘두 개가 합해져서 마이너스 2b 됐어. 그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합해서 마이너스 2b. 남은 애들은 얘밖에 없어요. i 가지고 있는 애들. 그죠? 응? 얘는 없어지네요. 맞잖아요. 그죠? 없어져요. 마이너스 2b i 얘만 남아요. 얘가 뭐예요? 4 더하기 2i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실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 하면 되겠네. 그지? 어떻게? 얘가 실수 부분이니까 얘가 돼야 되는 거네. 그지? 얘가 허수 부분이니까 얘가, 그지? 얘가, 그지? 같아야 되겠네. 맞잖아. i를 제외한 제가 같아야 되겠네. 맞죠? 응? 같아야 돼요. EA-2B가 뭐가 돼야 된다고? 4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2B가 뭐가 돼야 된다고? 2가 돼야 된다고. 그죠? 맞죠? 그러면 B 대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양변이 같겠죠? B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 그죠? EA-2, B 대신 마이너스 2를 넣었어요. 그죠? 4요. 얘, 플러스 2가 되죠? 그죠? 얘 플러스 2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절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는 2가 되죠? 그죠? 결국은. 얘는 EA가 돼요. 이게 같으려면 A는 뭐가 돼야 돼요? 1이다. 1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복소수 z를 구하라 그랬죠. 복소수 z가 뭐라 그랬어요? a 더하기 bi라고 그랬어요. 그죠? a 대신 1 넣고 b 대신
마이너스 1러서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얘네요. 그죠? 쉽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보면, 그죠? 등식, 얘를 만족하는 복소수 Z를 구하라. 그래서 Z를 A 더하기 BI랑 켤레 복소수를 A-BI로 놓고 집어넣은 다음에 전개해가지고, 그지?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그죠? 네, 의해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등식. 1 더하기 i, 1 더하기 i, z, 더하기 3i, z가 더하기 3i의 z의 바가 우변은 2 더하기 i로 되어 있어요. 그죠? 똑같아요. 요번에도 Z를 구하여라. 그죠? Z를 구하여라. 켤레 복소수다. Z바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처럼 위랑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Z 대신 Z를 뭐라고 그래요? A 더하기 BI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Z 반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A-BI라고 할 거예요. 얘를 대입하면 되죠? 여기랑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1 더하기 I에다가 A 더하기 B의 I 더하기 3I에다가 Z반은 A-BI 그것은 2 더하기 I가 될 거예요. 전개할게요. 전개할 때는 A, BI, AI, BI 제곱, 그죠? 얘를 하면 3AI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았죠? 3AI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지, 그지? 3BI 제곱, 그죠? 3B i의 제곱이에요. 걔가 2 더하기 i가 될 거예요. 자, 우리 i 없는 애들 얘랑 얘가 되겠네. 얘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로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로 될거 아니에요. 그죠? a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맞아요? 얘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3b가 되겠네요. 플러스 3b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예요. 그죠? i만 빼면 a 하나, b 하나, 마이너스 3b. 그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지? a 하나, b 하나, 그지? a 하나, b 하나, 마이너스 3b. 그죠? 그거에 i 맞아요? 그게 2 더하기 i가 될 거예요. 얘는 계산하면 a 더하기 2b가 되겠죠. 그죠?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a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그거에 i가 되겠죠. 2 더하기 i가 될 거예요. 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뭐예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그죠? 맞아요? a 더하기 2b가 뭐가 나와야 돼요? 2. 허수 부분 a-2b가 뭐가 돼야 돼요? 여기 플러스 1이죠? 맞아요. 1이 돼야 돼요. 나 어디선가 실수했다. 이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로 돼서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맞아요? 맞죠? 맞잖아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1.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며.
걔 아니다. 냠냠. 얘지? A, B, 얘가 A이네. 얘가 와야 돼. 맞죠? 3에 4A 마이너스 B가 되겠네. 4a 플러스 b가 되죠. 그죠? 맞아요? 4a 플러스 b가 되죠. 이제 됐네. 아씨, 맞지? 헷갈리죠? 자,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는 연립해서 풀 수가 있어요. 자, A가 뭐라고? 2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나요? 맞아? 얘를 넘긴 거야. 그지? 그러면 A 대신, 여기 4 곱하기 A 대신 2 마이너스 2B예요. 그죠? 여기다 둔 거야. 얘 대신 더하기 B가 1 나와요. 얘 전개하면 8 마이너스 8B 더하기 B는 1될 거예요. 얘 하면 마이너스 7B가 되죠? 그죠? 이 짝으로 넘기면 1 마이너스 8 하면 마이너스 7 나오죠. 따라서 B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1만 들어가면 같죠. 그죠? B가 1이야. B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2, 2 빼기 마이너스, 아, A가 0 나오네요. 맞아요? A가 0 나와요. 자, Z를 구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는 Z를 구하라 그랬어요. Z가 A 더하기 BI였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놨어요. A가 0에 0 더하기 1i가 되잖아요. 그죠? 얘는 i죠, 그냥. 그죠? i죠. 답은 뭐예요? i. 그죠?